우주는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상당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이를 밝혀내기 위한 인류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분석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국가 간 협력 연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랙홀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대한 파동, 중력파는 우리 연구진이 포함된 국제 공동 연구진에 의해 관측됐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국내 연구진은 20여 명.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중력파 검출기가 생산하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1,000명이 넘는 국제 연구진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결과를 공유하는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는데 시설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전화 회의를 주로 하는데 최근엔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암흑물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연구진과 유럽 연구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검출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며 약 5년 동안 실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쪽은 가속기 관련된 그 인력들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네. 물적 자원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인적 자원을 함께 공유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기대를 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우주 분야에서 이 같은 협력 연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장비를 운영하고 또 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선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의 생산 처리 그리고 이제 분석이라는 각 단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요. 필연적으로 뭐 데이터의 개방과 협력 없이는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협력을 무기로 연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